맥산맥이 품고 낙동강이 감돌아 흐르는 곳. 흙 많고 정 많은 이들의 고장. 오늘은 경북 의성이다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에게 첫눈이 내리는 날 의성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. 250명 정도 접수를 하셨네요. 보니까 그러니까 250분 중에 오늘 예선을 거쳐서 방송에 나오는 분은 15팀 정도.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나왔고 혼자만 아는 노래 막 기교 부리면서 막 부르는 노래 아무도 모르는데 노래는 잘해요. 근데 그런 분 합격이 안 돼. 새야 닮아서 키우는데 새야 더러운 너무 태양 가까이 저녁에 집에 오는 길. 수고하셨습니다. 두 번째 조건은 노래를 잘하는데 뒤침지고 눈 감고 혼자 하시는 분. 장학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왔다. 이른 아침에 잠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떨리는 모양이에요. 올라오시면 평소에 동네에서 그렇게 명물인데 그렇게 잘 나오시는 분도 올라와서 덜덜덜덜 떨고 계신 분이 계시고 노래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쉬고 쉬고 반갑습니다. 방금 어승에서 새가 빠지게 뛰어온 큰뼈 염경록입니다. 천년지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뛰어오다 보니까 그럼 땡이지 뭐. 세월아 너는 어찌 그런 세상도 오직 한 사람. 수고하셨어요. 의성동 화면 가산리 536번지 온 은경입니다. 도로맹 현대 주소는 119-3입니다. 노래 아야야 노래 아야야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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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절 쉬고 들어간다. 절 쉬고 들어간다. 작년에 왔더니 닭설이 죽지도 아니하고 찾아왔네. 어머니 건강하세요. 네 건강. 어머니 건강하세요. 네 건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자 다음 KBS.